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장성한 신앙인, 장성한 신앙인.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에도 성장하는 우리 그런 성도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신앙의 정도가 다 다르다. 신앙의 어떤 정도, 어떻게 축도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정도가 각자가 정도가 다 다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지간에도 영적인 신앙의 정도가 다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다르고 또 같은 목사라 할지라도 전혀 다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어린아이 그리고 장성한 신앙인 이렇게 나누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어린아이의 신앙은 늘 돌보아 줘야 돼. 돌봄. 이 돌본다는 게 목회자가 양들을 돌보는 것을 이제 기쁘게 생각하고 성김으로 돌보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요즘의 젊은 목회자들은 조금 그렇게 돌보아 주어야 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서 손이 많이 가는 신자다. 별로 그렇게 좋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그냥 자리나 채워주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돌보아 주어야 하고, 그 다음에 먹는 음식도 젖으로 딱딱한 걸 먹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유식을 하다가 그 다음에 밥을 먹이고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키워나가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은 정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한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교회 연조는 오래된 것 같은데도, 나 10년 믿었어. 20년 교회 다녔어. 그리고 직분은 또 교회 다니다 보니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다 그렇게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어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는, 자기는 잘 믿는다고 그래. 잘한다고 그래. 근데 영적인 면에서 볼 때 꼭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띈 사람들이 있더라. 그리고 우리 장성한 사람을 보면 스스로 일을 처리해. 스스로 신앙생활도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그럴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남을 돌보아 준다는 것입니다. 돌보아 준다. 그러니까 돌봄을 받는 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돌보아 줄 수 있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증인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말과 행동과 그 사람의 삶의 전체가 예수를 나타내더라. 이게 말투도 이게 바뀌어져야 된대요. 예수 믿는 성도들 말, 그 다음에 행동,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구별된 것이 없는 자가 아니고 구별된, 그리고
그 삶의 전체가, 생활하는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도 신앙의 단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뭐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장성한 신앙이 있는데,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3절 말씀 보면은,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거기에는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부를 때에 세 가지로 부르고 있어요. 첫째는 아이들아, 아이들. 두 번째로는 아비들아. 그리고 세 번째 부류를 말할 때는 청년들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청년들. 근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가 아버지를 안다. 아버지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아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안다. 태초부터. 뭐가 달라요? 우리 아버지. 근데 태초는 깊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비들은 깊이 안다. 청년들은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자. 이렇게 요한 1서에서는 아버지를 아는 아이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아비들,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싸워 이기는 청년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어린아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은 어떤 존재들일까 하게 될 때에, 아직도 육에 속한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도 세상 사람과 구별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자, 신앙생활은 합니다. 신앙생활 교회 다녀요. 그런데 세상 사람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구별이 없다. 이걸 여러분들과 제가 잘 좀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을 쓸 때에 이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들을 성도라 그럽니다. 성도. 여기에서 떼내가지고 구별시킨 자.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소유자는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그와 같은 신앙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는 것도 구별이 되는 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서오세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구별이 없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은 성장이 없는 것. 성장이 없다. 어느 집안에 독자, 7대 독자가 태어났대요. 야, 얼마나 이쁠까요? 어떻게 하다가 할머니가 뜨거우시대요. 빨리 선풍기 더 틀어드려요. 아버지. 이런 7대 독자가 태어나가지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박수치고 환영하고 그러는데, 세상에 1년이 돼도 기지도 못하고
3년이 돼도 앉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장이 없을 때에는 오히려 근심 걱정거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연조는 깊어가지고 교회에서 뭐라고 주어진 직분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신앙의 변화가 없이 성장이 없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우리가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교회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교회 와가지고 전혀 변함이 없는, 성장이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대단히 큰 문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신앙의 세 번째 요소를 보면은 체험이 없다는 얘기예요. 체험이 없다. 그래서 창세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에 야곱의 신앙에 대해서 단계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부엘세바의 신앙은 부모 밑에서 그냥 돌봄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 그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란으로 내려가고 거기에 빠질까봐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올리시는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단계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구별되고 있느냐, 내가 성장하고 있느냐, 내가 날마다 새로운 어떤 사건, 은혜의 일에 경험적인, 체험적인 그와 같은 은총을 역사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다음 마지막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사람들은 시기와 분쟁, 시기, 분쟁, 그 다음에 파벌, 마치 어린아이들은 시기, 분쟁 이것도 뭐 크게 죽이겠다 살리겠다가 아니고 그저 사소한 것에 그렇게 지내는 어린아이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아니야 너희들 틀렸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게 전부 다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는, 여기에 보면은 어린아이의 신앙은 영적인 것이 아니고 인간적, 세속적. 그래서 앞으로 6.25가 지나고 한 번씩 가끔 가다가 오후 시간에는 제가 장세기를 지금 다 끝내고 뭘 할까 지금 기도하고 생각 중인데 오후 시간에는 뭐 이런 부분을 조금씩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다음에는 휴거에 대해서 우리 천년왕국에 대해서 71회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게 자기가 나서요. 자기가 크고 작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가 아니고 마치 교회 다니는 게 자기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고 목사를 위해 주는 것처럼 참 신앙생활하면서도 희한한 사람들 많은 교회는 오면서도 누구를 위해서 와주는 것처럼 목사를 위해서 와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로 성장하지 못한 인간적인 이걸 우리는 변화를 말할 때에는 이게 어떤 면에서 물리적인 변화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리적 변화. 물리적 변화라는 것은 산에 있는 나무를 찍어다가
이게 감대상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마룻바닥도 만들고 뭐 배도 만들고 전부 다 나무를 가지고 만들지만은 그 형태는 감대상이고 의자고 배고 다 달라도 본질은 나무 자체가 변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나이의 신앙과 같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물리적 변화의 반대가 있다면 화학적 변화예요. 화학적 변화인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졌듯이 변화되는데 우리가 물을 끓이면은 수증기가 되고 얼리면은 얼음이 되고 그럼 본질은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물이라는 것을 가지고 화학적으로 분해를 시키면은 H2O라고 바뀌어진대. 수소 두 개, 산소 하나. 이렇게 바뀌어진대. 그 수소 두 개 있고 산소 하나 있으면 이건 전혀 다른데, 이걸 하나로 뭉쳐놓으면 물이 된대. 물이라는 것은 얼음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증기도 될 수 있고, 다 바뀔 수 있지만, 이렇게 딱 나누어 놓는 것. 아, 화학적인 변화는 그런 거다. 그러면은, 어린아이의 신앙은 뭐라고요?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물리적으로 바깥에 있는 존재를 교회 안으로 끌어놓았고 찬송 부를 줄 모르던 사람을 찬송 부르게 만들고 기도라고는 전혀 모르던 사람을 기도하게 만들고 신앙이 뭔지 모르는 사람 예수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시켜서 구원 받았습니다 하고 말하지만은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가 비가 와도 그저 땅만 살짝 적시고 먼지 안 날 정도로 비 올 수도 있고 비가 와가지고 땅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신앙, 성장한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성장한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단단한 음식을 먹더라. 단단한 음식. 어른이 먹는 것하고 젖먹이가 먹는 것하고 다르죠. 그죠? 그 단단한 음식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주여 말씀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식을 가지고 아는 것만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가지고 아는 것은 전혀 성경에 대해서 이렇고저렇고 말하지만 영적인 깊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 나무단 속의 독사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지고 그대 되는 섬에 가가지고서 춥다고 불을 피워가지고 오 따뜻하다 그때 불이 사그러지니까 나무를 보충해 줘야 되는데 사도바울이 저쪽에서 나무단 한 단을 가져와가지고 불 속에 갖다 넣으니까 나무단 속에 있던 독사가 나와서 사도바울의 손가락을 물을 어이 이게 왜 근데 그걸 보니까 그 동네 토인들이 보니까 완전 독사예요. 아주 물렸다 그러면 금방 쓰러져서 거품 물고 죽어야 돼. 독사인데 독사가 물고 있는데 불 속에 떨어뜨려 버리고 난 뒤에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 죽을 기다. 바다에서는 겨우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의 공의가 저 사람 살리지 못해 죽을 거다. 죽을 거다. 죽을 거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지? 돌려서 신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볼 때 아 너희들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무슨 해를 당할지라도 너희들 해를 당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오, 그 말씀이구나. 근데 잘 보세요. 이 나무단 속의 독사는 나무단이 바로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독사가 있다.
사탄이 들어있어. 사탄의 독이 있다. 이것이 성령의 불 속에 내가 던져질 때에 내 속에 있는 모든 독사의 독까지 사라진다. 이렇게 성경이 딱 열려지면 주여 이 사건을 쳐다보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 나뭇단 속의 독사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나뭇단이고 내 속에 아직도 독사의 독이 있으니까 성령의 불 속에 나를 던져주셔서 이 모든 독사의 독을 제하여 주옵소서. 이게 보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말씀은 우리가 단순하게 내가 입다리 좋아서 아무거나 잘 먹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뭘 버렸다고요? 어릴 때의 일. 집사님 어릴 때 무슨 놀이 하고 자랐어요? 대기치기 안 했어요? 돌멩이 던져가지고 그거 뭐라고 그러지? 방치기? 지금 딱 지치기 하신 거예요? 왜 안 해? 고무줄 놀이. 뭐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전도의 시체를 넣고는 그건 아닌데. 어쨌든 잘 생각을 해봐요. 로마, 아니,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로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오늘 신앙생활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 생활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던 그 모든 말이나 행동이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서 그대로 어릴 때 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은 좀 뭐야 제가. 아니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계속 고무줄 놀이를 하자고 그러고 어? 떼기 따먹기나 하자고 그러고 그건 안 되잖아. 따마치기나 하자고 그러고 이거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 TV 드라마가 나오는 시간에 어느 목사님이 스포츠 뉴스를 보고 있는데 해피 예배인 그 시간에 에? 조금만 됐죠. 사모님이 들란다고 하니까 예배 시간에 아니,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그럼 뭐가 되고 있어요? 집사람이 저보고 하는 소리가 있어요.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나도 그거 조금 줄이긴 해야 되는데 유튜브를 보면서 조금 처음부터 쫙 끝까지 다 보는 것도 있지만은 넘기면서도 나오는 썸네일이라고 그러나요? 앞에 나오는 거 그거 몇 가지 살짝 보고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끝. 그럴 때도 있는데 하여튼 성도 여러분들 장성한 신앙은 말이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말투도 바뀌어지고 말하는 버릇도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행동이 바뀌어지고 행동.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굳어져 있는 것. 그리고 삶의 생활의 모습 생활하는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데 어린아이 때에 전복일 때에 옹알이 하던 것을 집사님이 지금 옹알이 하면은 기가 막히는 거지. 아니 나이가 내일 모레 70이 다 돼가면서 옹알이나 해대면은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있다는 게 바깥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하면서 그 다음에 장성한 사람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고 구별할 줄 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는 물부를 가릴 줄 모르지만은 어른은 구별할 줄을 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이나 야고보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각을 사용하여 영적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악한 건 알고 선한 건 안 돼.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잘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구별의 기준이 뭐예요? 제일 첫 번째가 양심이에요. 뭐라고요? 양심. 양심. 두 번째가 뭘까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 바른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서 구분을 해요. 그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말씀 따라서 구분해요? 그 사람 절대 말씀이 구분의 기준이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안 나가도 그 사람들은 아무런 감각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말씀도 자기의 편리한 대로 갖다 붙여요. 집사님 편리한 대로 안 갖다 붙여요? 집사님은 착해서 안 그런지 모르지만 목사들은 이게 조둥이님만 살아가지고 성경 끄집어 내가지고 갖다 붙이는 대로 기똥차게 갖다 붙여요. 그게 말씀이 기준으로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 돼. 그런데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신앙에 성장한 성도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아하는 할머니,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고, 알죠, 그죠? 진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한다는 거,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연단 통해서 분별을 하는데 양심도 분별의 기준이 되고 말씀도 분별의 기준이 되지만은 이게 인간이 제멋대로 하기 때문에 이건 제대로 구분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빛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완전한 구분의 기준이다. 우리가 늘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말씀까지는 내 멋대로 하다가 요게 아리까리하게 모르겠다 그럴 때도 있는데 성령이 딱 칠 때에는 이건 아니야. 내게 이익이 되는 것 같고 내게 뭐가 되는 것 같아도 이건 아니야 할 때는 하나님께서 구별하게 우리를 빛을 비추어 주신다. 이런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때 우리가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어요.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제사장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로는 하나님을 섬김. 하나님에 대해서는 섬김이 제사장의 직분이고 두 번째로는 구별하는 것. 정한 것. 부정한 것. 요것을 구별해서 너는 문둥병자야. 너는 문둥병에서 해방되었어. 이걸 분명하게 구별해 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제사장의 직분이었더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주여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험한 세상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수없이 많은 설교가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씀을 한 것 같지만은 거기에는 엄청난 독소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 뜨는 천주교 신부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한장년인가는 신부가 있어요. 말 잘해요. 아주 조리 있게 그리고 아주 딱 부러지게 뭐 행복에 대한 가정, 행복한 가정 그런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그 한장년 신부라는 사람이 그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는 인간적인 교훈이 도덕적인.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하구나.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구나.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구나.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장성한 신앙으로 구분함으로써 믿음으로 바로 서는 우리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앙의 결말입니다. 결말.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언제 죽어도 한 번은 죽어야 되고 언제 서도 한 번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심판의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도 서요. 안 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 번은 서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고린도전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각 사람의 공력을 나타낼 텐데 불로서 나타낸다. 마지막 결말은 불입니다. 불. 불로서 나타내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도 모든 것은 불타는 것 같지만은 구원은 받는데요. 어린아이 같은 자라도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불로서 나타내는데 불타는 자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과 같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3장 13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불을 타지 아니하고 불을 통과하는 자들이 있어요. 불을 통과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 신앙은 마지막 환난의 불, 심판의 불, 모든 불을 통과해서 주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된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도록 아 마지막 신앙생활 한 것 같아요. 어린아이 왔던 사람이 되었던 장성한 사람이 되었던 다 뒤섞여가지고 신앙생활을 다 하는데 각자 각자가 하나님의 심판대표에 서서 한 번을 그 불을 통과하게 될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소유자 믿었기에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가 행한 모든 것들 이게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칭찬받을 만한 게 없어. 그러나 장성한 신앙인이 돼가지고 일을 행했던 모든 것은 그 불을 통과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상급과 칭찬을 받는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꼭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장성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보면은 젖먹이와 아이된 자들이 화가 있다. 젖먹이가 누구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키워가고 있는 목회자들. 따뜻거려가면서 괜찮아 괜찮아 아 예수 믿었으니까 뭐 그런 거지 뭐 다 세상 살다 보면 그런 거야. 모르고 있어요. 아이 된 자
뱃속에 가지고 있는 자, 젖먹이는 자, 마지막 때 화가 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환란의 때에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뭐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스럽다. 이거는 그냥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그런 거고, 영적인 면에서 너무 혼란스러워. 어떤 면에서 우리 세상교회가 통합측에 속해 있는데, 통합측이 이 WCC를 왜 받아들이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 마지막에 종교 통합이 결국은 저 그리스도의 이용당하는 기구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불붙는 유리바닷가에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마지막 그 통과해야 될 불붙는 유리바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내딛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어떤 신앙의 소유자가 되자? 장성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자.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길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